뒷방석으로 34번을 교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평신도 주일이 설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규교회의에서는 올해를 한국평신도의 신년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평신도로서의 신년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동시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1회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설정하신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가난한 이웃에게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 북가주 우리 꾸리아 간부들께서 이 미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멀리 앵커리지 황금궁전 꾸리아 우리 간부들도 오늘 이 미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대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인 자비를 베푸소서.
행복한
손으로 보러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칠 때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난다. 5 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달란트를 더 벌었다.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그들과 세임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탤런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은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탤런트를 빼앗아 열 탤런트를 가진 이들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이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참예수님. 오늘은 저희들이 제가 대신 강론하는 통신도 사도주일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평신도 사도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1962년도에서 3년간에 걸친 회의였죠. 1965년도까지. 이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즉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평신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평신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한번 반성해 볼 기회도, 오늘로써 한번 다시 반성해 볼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1968년도에 평신도 사도주의를 제정하였고, 1970년도부터 연중 마지막 전주의를 평신도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주교회에서는 평신도 사도평회를 구성토록 하고 이를 승인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동참하는 저희들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어둠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합리적이면서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지키는 신앙인이 됩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믿음을 추구하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느끼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됩시다. 여기서 종교인이라는 것은 그냥 성당 주일이니까 왔다 갔다 또는 어떠한 목적이 없이 의무를 행하는 사람, 껍데기 신자들이죠. 여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세대와 우리가 부활을 해서 후세까지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껍데기 신자였으면 반대가 알맹이 신자들이겠죠. 우리들은 알맹이 신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노력하는 사람한테 풍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미국의 이민자이고 이주자이고 또는 어떠한 학업 목적을 가지고 이주하여 문화 문명이 다른 소수인종으로서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자취를 여러분들이 책으로 쓰자면 아마 열 권도 더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취에 많이 얼룩져 있을 것입니다. 내 길을 돌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하여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공질을 가지고 하느님께 바쳐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노력을 하면은 꼭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기도도 노력을 하는 중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 모두가 평안하고 평화와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휴식처를 만들려고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육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휴식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회장단을 비롯하여 사목회, 단체장, 구역장 또는 여러 방법으로 사도직을 수행해온 평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집사람이 저와 같이 회상을 하면서 느낀 메시지를 제가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루를 미사로 시작한다면 그날 하루는 성공한 날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 하루가 거룩한 미사로 묻어있으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평일 미사에도 참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를 풍성히 누리시길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사를 중심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당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웃을 배려해 주십시오. 네 번째, 움직이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일에도 가치를 부여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성당 비품을 아껴 쓰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기, 물 모든 비용을 아껴 쓰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리정돈하는 습관과 청결을 같이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꼭 실천했으면 하는 이 여섯 가지 사항들은 그동안 외형적으로 드러난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서 나름대로 얻어낸 것들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그건 주인 의식으로 사는 것이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혹시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그건 바로 우리들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덕목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어왔던 환경에 익숙해진 감각들을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미사 전례에 대한 감각으로 바꾸시고 또 서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들이 모인 이곳을 언제나 아름답고 깔끔하게 그리고 거룩한 기도의 장소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좋은 성당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많은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의 기도가 저는 항상 그게 마음에 들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여러분 마음으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청을 구하면서 저희와 같이 주의 기도를 같이 함으로써 오늘 이 강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전능하신 빛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나의 주의를 마음에서 구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하신 천주 성부 오르내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도가 주의를 심판하러 오시라 하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베드로인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유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삼위일체이신 주님, 신교의 신비를 드러내는 교회를 살피시어 성직자, 도자, 평신도가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을 보고 보시어 봉사정신이 정치 권력의 근본임을 깨닫고 국민의 뜻을 살피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경청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을 구해보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가정 안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신 주님,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강복하시어 가정과 사회의 좋은 관습을 지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상생과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당신 자녀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설례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성어린 예물을 구원하는 동안 봉헌성가 270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와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흠송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 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소토 마이언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교우들, 모든 선조 조상들과 양한욱, 요셉, 주영만, 김현순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명숙, 요한나와 김상돔 부제님과 김인숙, 세실리아, 손미경, 마리아와 허미혜, 로사, 설아, 엘리사벳, 수아, 율리아와 민숙, 안젤라, 허형, 그레고리오 가정과 오희정, 율리에따와 조 안드레아와 조 스테파노에게 당신의 필요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대로 저에게 이뤄주소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드려 바칩시다. 아멘.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와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리라. 주님께 나와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사셨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온나리이다. 모두 자리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아래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전사 180번을 요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욕심과 교만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완성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공동체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11월 거의 20일이 돼가지고 연말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감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답니다. 또 감기가 굉장히 저기 곡하게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조심 잘 하시고 감기에 잘 예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저희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길입니다. 오늘 리노 공소 미사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성당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꼬미시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모임 안내는 꼬미시움이 19일, 사목회가 26일, 거룩한 독서가 29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꼭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2018년 새 사목회장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3명이 나와있죠. 이주순 3구역, 송돈이 2구역, 이대원 1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3명 중에서 1명을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송돈이, 이주순, 이대원, 이종만, 부준모, 이재덕, 최중국, 장순욱, 김용문, 임정남, 김현준, 김길록.
뭐 한 표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표가 있죠. 표는 얘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이 안 됐어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목회장한테 많은 힘을 주셔가지고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선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사 후 바로 밖에 사무실에 데스크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미사 후에 여러분들 성당 친교실에서 파티를 하겠습니다. 저기 별 볼 일이 없는 가족이나 또는 저같이 별 볼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고 싶은 가족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가족을 환영합니다. 다 오셔가지고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음식은 전부 저희 사목회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참여미사 성시간이 24일 오후 30분에 있습니다. 대관의 성령 모임이 12월 9일 6시에 사무라에서 있겠습니다. 새로운 분도 환영하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 연령을 고하하고 어느 분이나 다 환영을 하겠습니다. 사제가 건축위원회 회의가 12월 1일 8시에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역대 회장, 회장단 건축위원입니다.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당 재정 감사가 12월 4일에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12월 6일 1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한인회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인회관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되겠고요. 어제 코리아 간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성당에 새로 나오신 꼬미시움 간부들, 꾸리아 간부들, 꼬미시움 꾸리아 간부님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알라스카까지 다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 길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 부족한 우리 세컨드 성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저기 그 고등부 피정 주일학교 그다음에 주일학교 안내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점심 시간이 화재 재난민 돕기 성금 마련. 이건데 샌프란시스코 화재가 아니 샌프란시스코 아니라 캘리포니아 화재가 났죠. 그래서 7,500세대 이상이 불이 다 탔답니다. 그런데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답니다. 많지 않대요. 근데 지금 겨울이고 춥고 그러니까 가버먼트 거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저희들도 어려운 사람 이때 좀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음식을 3불에 팔면서 도네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도 성당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당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호주머니 좀 다 털고 가십시오. 뭐 저기 짜장면 값만 남겨놓고 다 한번 털고 가세요. 그 다음에 교구 2차 헌금이 아까 있었습니다. 예비신자 교류반이 있고요. 사회복지부에서 겨울담요 무릎덮개 도네이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이 곧 다가왔습니다. 상품 및 도움 주실 분은 우리 김동현 부회장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원 캠페인 사제관 벌기금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 오신 서부미 꼬미시움 우리 소속 코리아 간부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코리아 간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그 레지오 단원들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레지오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니까 레지오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네. 우리 본당에 레지오 프레시디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8개 있어요, 8개요. 그래서
두 개만 더 생겼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우리 신자들이 좀 레지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레지오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레지오가 왜 좋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레지오 나눔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지오를 하시게 되면 기도를 오토매틱으로 하게 돼요. 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잘 알고 있죠.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 은총이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기도 은총이 크다는 거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레지오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 또 기도를 하시게 되면 기도의 은총이 참 크구나 이런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신자들이 레지오에 더 많이 이렇게 가입을 좀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어요. 그래서 두 개만 더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이 레지오 우리 입단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 주간 네. 동안 잘 지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연성과 462번을 드리겠습니다.